Hello everyone, it's BB time! 자, 엄마쌤, 영어쌤, 오늘은 게임 관련돼가지고 저한테 문의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나 못했어요, 선생님, 혹은 나는 왜 안 시켜줘요? 이렇게 뭔가 슬퍼하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한 번에 해결해드릴게요. 게임은 단체 게임 위주로 하시는 거죠. 단체 게임을 하시는데 이게 경쟁을 해야 이 경쟁 구도로 가야 아이들이 승부욕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경쟁하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대 선생님. 이제 집에서 홈스쿨 하시는 어머님들이시라면 너 나가 되는 거죠. 이제 아이와 엄마의 대결. 이렇게 뭔가 대결 구도로 가되 이제 아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선생님이나 엄마랑 시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게임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너희들 대 선생님. 저는 이 그냥 단어를 그대로 쓰는데요. 수업 때 실제로. 그럼 아이들이 좀 뭔가 더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이기겠다라는 어떤 그런 굳은 의지로 굉장히 열심히 똘똘 뭉쳐서 이 게임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내 너희들 선생님이 너희들 이기겠어 막 이래서 한마디만 해도 아이들이 막 활활 파이야 막 엄청 타오르죠. 게임을 시작하시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해당 게임을 맞추면 승리하면 아이들이 1포인트 얻게 되는 거고 아이들이 맞추지 못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1포인트 다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계속 잘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칠판이나 좀 작은 어떤 선생님께 가지고 다니시는 미니 화이트보드가 있다면 선생님 vs 너희들 해가지고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서 맞출 때마다 1점씩 추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승부가. 그리고 무조건 선생님들이 져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홈스쿨링 하시는 어머님들도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제발 져주세요.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이기겠다고 예! 했다가는 이제 띠리리 디리리리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까마귀가 지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제발 져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영어 수업, 단체 아이들과 영어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실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rules, 이 게임을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단체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집중을 못하거나 좀 규칙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시끄럽게 한다던가 게임에 집중을 못한다던가 좀 트릭, 반칙을 쓴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약속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항상 하는 약속이 자세 점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게임을 하다 보면 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흥분되면 막 방방 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엉덩이 꼭 풀에 붙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중요하다. 자세 점수 너무 중요하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좀 흐트러질 때쯤에 자세 점수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앉는 자세를 고치고 예쁘게 앉거든요. 이거 하는 이유는 일단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이고요. 혹시 아이들이 또 너무 업돼서 뛰다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고요. 하나는 나 편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흐트러지면 얘들아 앉아마 이러다가 이제 게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힘을 선생님이 조금 점수 제도로 가지고 가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수용하고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 점수 주시고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게임을 할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특별히 더 스페셜 케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더욱더 자세 점수 그리고 약간 만약에 게임을 했는데 졌어. 근데 이제 한 팀이 어쩔 수 없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승리하는 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슬퍼하고 얘네들은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진 팀은 이긴 팀에게 잘한다, 대단해, 너희들 최고, 축하해 라고 하는 응원 점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얘네들이 슬퍼하지 않고 막 갑자기 응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긴 팀들은 너희도 잘했어 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점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좀 이렇게 달라졌던 점수차가 갑자기 이렇게 대등하게 동점이 되면서 같이 둘 다 승리하는 것처럼 아주 평화롭게 게임이 끝나야지 아주 완벽한 게임 수업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목적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우리 아이들과 게임하는 이유는 승부를 가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못하나, 그리고 누가 좀 더 도움이 필요한가,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레벨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주요 문장과 단어를 아이들과 재미있게 반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마치 이거는 게임이야, 이건 공부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외우기 하는 게 아니라고 라면서 약간 체면 걸듯이 즐겁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은 정말 게임으로 즐겁게 자신감을 높여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용도로만 쓰셔야 돼요. 이거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저울질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끝은 어떻게? 평화롭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게임할 때는 제가 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수업할 때. 왜냐면 보세요. Correct! You're right! You're winner!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정답! 어때요? 크, 와닿죠? 그쵸? 정답! 그리고 Nope! No! Wrong! Sorry! 이거보다는 땡! 아 진짜 확 와닿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 정답 땡! 그리고 정답은 The answer is! 보다 What's your answer? 이런 거보다 정답은! 정답! 이렇게 좀 더 찰지게 가지고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저는 비비쌤처럼 텐션이 없어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제 텐션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사실 제가 영상에서는 그나마 가면을 쓰고 굉장히 엽기적이지 않은 선생님 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가면을 쓰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수업할 때는 훨씬 더 엽기적인 표정으로 훨씬 더 엽기적인 목소리로 친구들과 수업에 임하는 편인데요. 선생님 들의 스타일 맞게 행동하시면 됐죠. 자, 정답은 정답! 이런 예쁜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정답은 정답!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정답은 정답! 와우! 브라보!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all up to you. 선생님의 그냥 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포인트 게임은 상처받거나 홀로 남는 친구들이 없도록 그룹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고 선생님 대 너희들 1대1 수업 혹은 두 그룹으로 하시고 그리고 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꼭 아이들에게 rule, 규칙을 가르쳐 주셔서 아이들이 또 안전사고도 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되 게임에서 지는 친구들이 없도록 근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동등하게 peaceful, 아주 평화롭게 게임이 끝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요. 또한 그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하는 문장과 단어들을 한 번 더 remind, review 하는 그런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게임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목적이 되신다면 굳이 막 교구를 막 만들어 가실 필요가 없으시죠. 우리가 교구 만들면 거의 대다수가 이제 개인 게임으로 이게 간단 말이죠. 근데 사실 개인으로 게임을 한 번씩 만져보는 거는 크게 와닿지 않을 뿐더러 이제 앉아있는 친구들이 좀 루즈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준비를 교구를 만드실 때도 좀 그룹으로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드는 걸 안 만드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팁을 드리기 애매하긴 한데 그 점수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판은 좀 만들고 고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두 개의 투명한 그릇을 가져가고 볼풀공 같은 거 가져가서 그 안에 이렇게 맞힐 때마다 넣어서 누가 먼저 꽉 채우나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임의 어떤 그런 승부욕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은 교구로 많이 많이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비비파닉스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와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제가 등급제로 이게 아무래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많이 소통해주신 선생님들은 좀 더 많은 자료를 좀 공유받으실 수 있다는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비비파닉스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쇼츠 영상 같은 거를 좀 짧은 영상 같은 거는 인스타그램에 좀 더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눌러주셔서 좋은 팁을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영상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도 follow me 해주시고 그리고 비비파닉스 카페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소통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곳을 통해서 좀 많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네 비비스쿨 비비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스페셜한 장소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고 해당 내용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여기 비비파닉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방학인 선생님들은 좀 푹 쉬시고요. 수업 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은 멋진 수업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